안녕하세요. 스탠리 올드 시네마. 오늘은 옛날 극장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극장의 추억은 언제부터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부터 무려 50년 가까이 되네요. 그때는 다 단관 극장이었죠.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모두가 단관 극장을 갔습니다. 오늘은 그 단관 극장, 옛날 극장의 추억, 옛날 극장 얽힌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극장을 가면은 항상 비워두는 이상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뭐 극장 입장권에 좌석이 지정되어 있기도 했지만 변두리로 나가는 좌석표가 있었어도 히트 영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극장의 의자가 아닌 통로에까지 사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항상 비워두는 자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의자 뒤에 임검석 이라고 써 있었죠. 임검석은 일제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법에 의해서 대중공연장의 좌석 중에서 항상 공권력이 앉아서 점검할 수 있는 좌석을 항상 비워두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보통은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서에서 공공대중시설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와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자리인데요. 혹시 오늘 상영되는 영화에 이 검열과 다른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서 상영되는가, 또는 이 영화를 상영할 때 관객들의 반응에서 뭔가 좀 불온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움직임이 있는가, 그래서 경찰들이 영화 상영하는 동안에 안전을 핑계로 관객들 동태를 감시하던 자리가 임검석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에도 항상 비워두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도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서 비워두는데 임검석도 원래 취지는 안전을 위해서 항상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요. 뭣도 모르고 자리가 비어있길래 어린이 스탠디가 임검석에 한번 앉았다가 극장 아저씨한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한 거를 이제 제가 알았다는 거죠. 자, 옛날 극장의 또 다른 풍경, 스크린 옆에 항상 붙어있던 구호와 표. 우리가 알다시피 스크린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우에 옛날 극장에는 항상 이렇게 표, 예전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붙어 있었던 게 반공 방첩, 이쪽에는 탈모 근영. 반공 방첩은 아시겠죠? 반공은 공산당을 반대한다, 방첩은 간첩을 막자, 이런 거고. 금연도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영화관에서 담배를 핀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네마 천국을 보게 되면 당시 극장에서 영화 상영 도중에 담배를 핀다든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금연은 당연한 건데 탈모는 뭐냐? 헤어로스라는 탈모가 아니라 모자를 벗는 탈모였습니다. 지금은 남성들이 모자를 쓰는 것이 멋쟁이들이 멋을 낼 때 쓰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저도 가끔가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등산용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에는 남성들이 정장을 입을 경우는 반드시 모자를 쓰는 게 예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자를 안 쓰면 예의가 아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도 딱 자리에 앉아서 모자를 안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챙하고 모자의 그 높은 부분이 앞사람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불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극장에 가면은 반드시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에 탈모 간판이 있었습니다. 자, 영화 보면서 이 주전부리 빼놓을 수가 없죠. 극장 매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극장의 매점의 메뉴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어제도 제가 극장을 갔다 왔더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간식을 즐기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당연히 매점이 있었고 매점에서는 주전부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메뉴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팝콘이 일반화된 것은 거의 80년대부터입니다. 팝콘을 튀겨서 파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뒤의 얘기고요. 이미 튀겨져서 나온 봉지에 드는 팝콘하고 한 입거리도 안 되는 햄버거를 팔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초중반부터고, 70년대까지는 주로 뭘 팔았냐면은 땅콩, 그 다음에 오징어, 심지어는 소주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극장 매점에서 쉬는 시간에 어른들은 소주에다가 오징어 좀 뜯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영화를 보는 중에서도 이제 오징어 다리, 군고구마, 출출할 때는 군밤, 이런 간식들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먹는 팝콘에는 그릇이 있지만 당시에 군고구마나 군밤은 따로 용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 먹고 난 흔적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바닥으로 가죠.
먹고 나서 그냥 극장 바닥에다 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음에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헤매다니면은 의자에도 군방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도 음식의 잔해들이 푹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군밤이나 땅콩 같은 거를 극장에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극장에서 잡수셨던 간식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스탠리 올드 시네마 오늘은 극장 얘기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얘기로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시네마 Never Die! 힘들어.